폭풀이의 명작 리메이크 실화! 문제 여기죠 이제 문제 여기는 건데요 어떻게 하자 문제야 잠깐 아까 그 물이 있던데 거기로 가볼까 여기 얘기해봤자 그치 일단 문 열어볼까 열어보자 뭐지 이게 즐거운 과자 만들기? 아픈 아이를, 뭐하고? 부모에게? 식물 중독이죠, 이제, 요. 무엇 하나 덜어서 읽을 수가 없다, 철에 덮인 뭔가 있다. 일단 가져올까? 뭐야? 빨간 구두? 설마! 빨간 구두라면 아까 그 물 지나갈 때 그거 하는 게 아닌가? 피를 씻어내. 지저분한 바느질 도구 깨진 유리 도구가 있다. 어지럽게 넣어져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거 없어 보이고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아까 뭐야 구두 안 신어보니 아직 신을 만한 구성은 없었구나. 저 구두가 히트가 되는 거라면 우선 구두 씻어내자. 자 구두에 피가 씻겨나가 투명해졌다. 유리구도 넣고 그리고 물을 흥건해줘 그 빨간 물을 그렇게 냈죠 예. 죽은 올체가 둥둥 떠있다 와 오우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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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리 구조로 있잖아. 아, 투명 유리 세고 독이 걸 수 있게 자동으로 사용되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오! 뭐야? 이때 좀 어 뭐야? 아 이거 뭐 가스 마스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하이 이거 설마 이거 가스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어 일단 한 번 더 해볼게요. 일단 한 번 더 일단 뭐 좀 좀 더 둘러보고 나서 그때 그것도 하자고. 아무것도 없고 한 번 오고 나무통 있지 않고 일단 잠깐 숨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숨 좀 쉬어주고. 자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 볼까? 나 유리구를 살살 부렸다. 아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아 그러면 저 옆으로 가는 거 함정이었네. 어 아하. 자 안녕 친구란 걸 대체 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네요. 자 마녀에게 자 읽어보자.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입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 친구가 되기로 했다 라고 나왔네요. 오케이 뭐 그랬다 치자고. 자 그리고는 오 뭐야 선박 기쁘고 작은 병이 들어있다. 이따 가져올까? 작고 귀여운 병으로. 나... 와우! 뭐야? 어, 인형 버렸어. 어. 이따 주워. 어. 인형 버렸어. 와! 와! 아! 뭐야! 인형 머리 죽은 거 함정이었단 말이요? 어허허허! 아, 나 저런 거 있었나? 라고 했는데, 나 다시 한번 피드백 해봐야겠다만, 어, 와. 선반하지 작은 병인데? 가져올까? 귀여운 병 얻었네요. 예. 으! 오 뭐야? 머리인가? 인형의 머리구나. 이따 주워봐. 어. 인형의 머리 있고. 으! 으! 너 이 내가
암자에 걸렸어. 야. 와, 이런 식일 줄 몰랐어. 진짜. 어. 진짜로 거짓말 못 하고. 어. 안약이었어, 이제. 오. 아까 그 눈물 미는 거 아니겠지? 수면제 진정제. 어. 지혈제. 지혈? 지혈제겠지? 아니, 그치? 어. 글자 다시 읽을 수 없는 거. 진짜 아니야. 무슨 약에서 이제 글자 다시 읽을 수 없는 거. 두통약. 이것도 두통약이겠지. 어. 붕대와 소독약. 어. 피부에 반응 약. 진통제인데 진통제겠지? 이게 좀 뭐 지워졌지? 어. 정체부의 뼈. 어. 붕대와 소독약. 어. 정체부의 고기 떠올려 대량으로 펴있지. 설마 인육은 아니기 필요했죠. 성대를 뭐뭐뭐 하느냐. 글자 다시 읽을 수 없다. 성대를 좋게 해준 양인가? 우리가. 어. 이따 가져와. 작곡 교명. 어. 그리고는 이렇게 떨어졌죠. 네. 세이브부터 하죠. 세이브 해놓고. 어.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거. 주워주고 그리고는 어 이렇게 돌아가. 어. 일단 오야 어 아이 아 문까지 갔는데 이게 좀 아쉽네. 어, 오케이 알았어. 한 번 더. 어, 한 번 더요. 네. 아 이럴 줄 몰랐다. 어. 오케이 어, 한 번 더. 어. 주워주고 예 네. 이렇게 가지고 어 오야 지금 어 이렇게 나와줘야지. 오우 그리고 오 뭐야 주변이 이렇게 돼버렸네. 어찌된 용무니까. 어 달라지는 거 없고요. 예. 그리고는 문제는 여긴데. 어 다시 들어가고 어떻게 되려나. 뭐야 이제 아무렇지가 않네. 어 여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어, 머리 없는 이야기 떨어져 있다. 어. 이때 쭉 어. 아, 어우 오씨 바퀴벌레였구나. 어. 더러운 옷장 바뀌었고. 자. 아 여기 있구나. 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예. 근데 물은 맑아졌다 그죠. 그리고는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자 머리 없는 인형. 인형 머리 설마 이걸 맞추는 거 아닌가. 어 뭔가 깨워져요. 어. 그렇게 해야지 인형으로 구나. 어. 마녀의 장비 실기 할 수 있는 야 단향량이다. 작고 귀여운 명이라. 어. 야, 오. 나뭇가에 다시 떨어졌어? 지금 방 안에 헐. 저 시계 꽃들을 먹어버렸구나. 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어 허허이 저 시계 꽃들을 먹어버렸어. 와 그 다음 이쪽으로 붉은 피를 묻었어? 그리고는 오 목매달아 죽은 거 이쪽에 그죠? 그런 것 같아. 엄마는 날 버리려고 했다. 아빠는 날 쳐다보지 않았다. 설마 아까 그 저 노란 머리 목에 연관이 있는 거야 설마? 어. 와, 이거 함정이었구나. 아 들어가지 말 거야. 어. 아 들어가지 말 거야.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이런다라는 걸 또 알려줘 대목이 하겠네요. 오케이 알았어. 어. 아 해골에 있던 이거 해골은 또 무슨 저때 가지 말아라 이거지. 둘째가 둘째고 뭐 그건 없겠고요. 어. 와, 한 방 제대로 먹었구나. 어, 그래, 어, 알았어. 어째 내려갔어. 자, 그리고, 이걸, 아, 설마,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건가, 설마, 이게?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어. 인형 놓았다. 오! 뭐야? 설마, 비밀의 무기? 이따 들어가보자, 어. 정말로? 아니, 그만두고, 어, 여기다가, 어. 자꾸 기원병이라도 없고 안 되는 거야. 어. 가있어. 그러면
진짜 세이브할 곳부터 찾아오죠. 아니 그래도 죽어 세이브해서 뭐 상관없겠지 형. 그치 형. 그 일단 내려가보자. 일단 어쩔 수 없어. 정말로? 어 내려가. 뭐야 여기 피자고? 어디야? 내 방으로 오려? 그리고 나서 종이가 사라졌어요. 어. 뭐야? 날이 맑아졌네? 설마 아침? 잠이 꽂히고 꽂히고. 뭐야? 검은 고양이 시체겠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왔어요. 예. 자, 문을 열어본데, 뭐야? 피투성 침대, 컵이 쓰여져 있고요. 예. 마녀 얘기 읽어보죠.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몸으로 생긴. 설마! 잘 됐네. 그야 우리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친구니까.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오! 자, 이벤트, 자, 이제, 이벤트에요, 자, 어디서 해봤냐, 잠깐, 진짜 가자, 진짜, 어디서부터, 잠시만, 어디서 해봤냐, 아, 여기서 해봐요. 자, 일단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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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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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봐,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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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그리고는 이쪽으로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 아 이거 돈 주고 샀어요. 예, 돈 주고 샀습니다. 예, 돈 주고 샀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마 그 엔딩일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리고는 또 뭐 줘야 돼. 뭐 편지? 내용을 못 가. 이러면 편지 좀 봐. 뭐 읽어보자. 비올라에게 어디에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숲속에 마녀가 살고 길을 헤매의 아이를 납치한 데 이야기가 전해져서 말이지. 그 친구의 집이 숲 끝이라고 해서 걱정되었지 뭐니. 그 친구 엘렌이 했다가 그의 집에 가면서 그러면서 없었어요. 네. 그리고는 여기에 커다란 장미가 막혀 있는데 설마 엘렌의 집이 여기였단 거지? 어허 다시 들어갈 수 없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엔딩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엔딩이 분명 이거 첫 번째 엔딩이야, 제가 알기로는, 탈출해가가지고, 그게, 그런 게 있구나, 아버지가 결국 총을 쏘는, 자. 잠깐만, 아, 맞다, 이거 있지, 맞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자꾸 키우면, 장미의 작은 병에서 약을 뿌렸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이제 엔딩 나오겠네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죠. 예. 비올라? 아 비올라구나. 괜찮니? 머리 다치고 섰고? 자, 다행이구나.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지키고 숲속에서 잡고 있었단다. 어쨌건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니누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려는데 아까 그거죠? 예. 뭘? 봐, 떨어질 수 비어라! 하면서, 예. 그리고는, 빵,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말아,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엔딩은 첫 번째 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하반신 소녀는 저렇게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돌아가죠. 예.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 엔딩일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들어갈 겁니다. 예, 잘 보세요. 아, 뭐야, 여기까지야, 설마? 아, 여기서, 맞아, 여기요. 여기서부터일까, 아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자고 하지, 아, 아마 이렇게가 첫 번째지, 이렇게구나. 맞네, 그러면, 자, 어쨌든 첫 번째 엔딩은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엔딩은 아마 그,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두 번째 엔딩,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두 번째 엔딩은, 어떠한, 그, 나오지 못한 그런 게 좀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엔딩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 잘 만들긴 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엔딩 어떻게 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엔딩은 내가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피드백을 좀 해보고, 예, 구장에 있었던 그, 있죠, 예, 예전에 그, 7년 전에 있었던 거, 그거 자꾸 피드백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냐, 좀 보여줄게요. 뭐, 고해가 있었구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엔딩, 엔딩 해놓고 이렇게 해서 딱, 목표 나오네요. 뭔가 더 있다는 얘기야, 이게. A few moments later. 도망치고요, 예. 넘어가고, 이거는, 이쪽으로. 아, 열리지 않은 거 맞아. 오! 그래서 왔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고는, 분명히 막, 여기 안에 있다가, 여기 있겠다, 그치, 아니네. 오! 조심, 여기 있다, 그러면, 아! 오호! 고미여바이 어디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해봐. 이때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거는, 이쪽이었나, 설마? 아,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다시 한 번, 고미여바이 어디였었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여기 잠겨있고, 오! 여기였나, 설마? 와, 근데 이거 중간중간 이게 속도 올라가는 거 있죠, 예. 에이구. 야, 설마 고민형이 있단 말이야? 설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LA 라이프 여기서 오는구나. 나 이제 한 박스 정도 있잖아. 여기 나이프 얻어낸 이후 이제 어떻게 했을까? 아,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건가? 설마?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어떻게 했었더라? 아, 맞다. 그냥 그 집으로 나가는 거였구나. 그래, 그래. 맞다. 다시 할게요. 예.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저거, 이거. 예전에 그, RPG, 그, VX 에이스에서도, 예. 이거, 이거 하는데, 진짜, 좀 어려웠거든? 고민 연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열심. 참조다, 잘못 돌아서, 돌아서, 여기서, LNR 뽑고, 조심, 다시 가서, 이렇게 가주면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보자고. 그리고는, 이렇게 간 다음에, 편지역으로, 예. 전반부. 그의 집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읽어주면은, 놀러가는 상관짝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마.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나와 있네,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자꾸 기원병을 계속 예, 뿌려주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군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제 그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야 되죠. 아 만날 부분 아니고 여기 이제 반전이 맞죠. 맞아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뭐 기아부 막 그러더니만은 끈질기네. 그리고는 찔러 죽여버려. 대체 언제까지 쫓아서 이면 어차피 그 몸은 곧 죽을 텐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려.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자, 이 내용 봤을 때 저는 그 몰랐거든요. 구조에서 나중에 근데 그 이 소설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마녀하고 좀 거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비올라가 누구냐면 얘였거든요. 진짜 비올라 얘였고 그리고 엘렌이 바로 얘였는데 얘 그 비올라가 그 엘렌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비올라한테 몸을 달라고 해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좀 섬뜩하죠? 예. 이미 나한테 준 몸이다. 왜 내가 돌려줘야 안 돼? 안 그래? 비올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이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하루만이라고. 그런 약속 한 적 있더가. 역시 그 계약했죠. 예, 제사 맞았어요. 예.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거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렇지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 없는 게 당연하지. 저 집은 계속 내가 계속 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아직도 안 죽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게 하구나. 아, 혹시 아빠가 신경 써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네 앞에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 비올라의 기억이 몸이 남아있는 거야. 다정한 사람이구나. 직업은 상향꾼인가? 일부러 편집까지 시켜주고 좋은 아버지야.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다. 거구나. 걱정 마. 내가 비올라의 몸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비올라의 몸까지 전부 사랑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비올라! 자 이러면서 나오죠. 예. 비올라 괜찮니? 머리 다치고 서 없고? 뭐야 대체? 그리고는 저렇게 아빠 하면서 다가가 보려 하지만 이미 괴물이 된 소녀는 오지마 이 괴물아! 하면서는 빵 그렇게 최후를 맞아 이런 식으로 이게 진엔딩이라고 뭐 바로 뭐 망했죠. 부스하면서 웃는 것까지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아하.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마녀의 집, 그, MV였고요. 정말, 지금도, 그, 7년 전에 실화했던 걸 지금도 생각하면요. 정말, 섬뜩하고, 뭐야, 고해역이네. 그리고 사라졌죠. 네. 진짜 뭐 섬뜩하고 반전이라는 것 자체에서 좀 은밀히 좀 똑바로 던졌습니다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 그런 작품인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저로서도 정말 추억을 상기시키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저는 좀 생각해보네요. 저로서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게임이 나중에 지금 프리퀄로 만약에 지금 엘렌의 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어느 한 지인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 보고는 와 정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그 겹쳐보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처음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처음이다. 좀 뭐랄까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그 리메이크 실황이었는데 그 여러분들 어떠셨는지는 예,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예, 이거를 실황했을 때는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구작 버전으로 할까 아니면은 여기 있을 이걸로 할까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예, 많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예, MV 버전을 하니까 좀 새로운 느낌도 좀 있었고 리메이크 실황하면서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예, 그러한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요. 예, 이 마녀의 집을 통해서 예, 정말로 아 대단한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억을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요. 예, 마녀의 집을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십시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지켜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요 다음 게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녀의 집 MV 버전이었습니다.